이제 이탈리아 발 끝쪽인데, 보통 이제 레체까지만 와도 정말 많이 내려온 건데, 우리는 거기서 한참 더 내려와서 오트란토라는 데까지 와봤어요. 오늘은 플리아 최남단 마을인 오틀란토라는 마을을 갑니다. 네, 바닷가 마을이고요. 네, 우선 그 마을 가서 간단한 점심을 먹고 그 다음에 네, 바다로 와가서 한번 수영할 수 있는지 한번 볼 거예요. 날이 많이 쌀쌀해졌어요. 네. 이거는 물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시간이 네,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 일찍 다닐 수가 없어요. 네. 9시 40분 10시가 다 돼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단하게 콜라치오네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동할 거예요. 잘 잤어? 이안? 이도도 잘 못 잤어? 아직도 졸린 건 아닌데 좀 눈기가 나와. 10시를 날리는 교회 종이 울리고 있어요. 여기 성당은 코스마의 다미아노 메디치 가문의 성인 성당입니다. 네. 네, 아침 10시인데 네, 저기 깃발 들고 가는 분이 이탈리아 가이드네요. 네. 그래서 단체 팀들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팀들이 가장 많이 찾는 네, 센트럴 바. 네. 그래서 아침 콜라치오네를 할 겁니다. 자리는 여기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자, 여기 앉자. 잿더리만 치우고. 물 세 개는 다 가져왔어. 네. 북초 커피 데일리는 남부에서 만나게 됐어요. 내가 샀길래. 그라체. 그래서 흰설탕을 줬었는데 저는 항상 네, 황설탕을 넣어서 먹기 때문에 황설탕을 다시 달라고 그랬어요. 이도 그 아빠 건데 먹고 싶어? 좀 줄게. 알았지? 뭐라 그래야 돼? 배고파? 배 안 고파? 배고파. 주말이야? 이안이 여기 이도보다 어렸을 때 여기 왔었었는데. 이안이 와봤었어 여기. 마스크 이안 마스크. 우리는 이탈리아 최남단 플리아의 가장 발 진 오트란토에 왔습니다. 네. 알베르벨로에서 2시간 정도 더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네. 이번 여정은 딱히 어디를 계획하고 온 여정은 아닌데, 여기 오트란토는 예전에 이안이가 이도보다 훨씬 어렸을 때 네. 돌 좀 지났었을 때 여기 왔었거든요. 어디 가요? 저기 바다 한번 보고 올게요. 그리고 이번에 풀려 간다고 했더니 네, 우리 구독자 파밀리아 분 중에 한 분께서 오트란토도 한번 꼭 들렸으면 좋겠다 라고 해서 네, 덕분에 이곳으로 오게 됐습니다. 네. 이도가 힌타. 얼마나 재밌게 해줄게. 잡아. 그리고 다리
꽉 잡아야 돼, 이도. 지금 보면 오드란토의 시가지는 이렇게 생겼는데, 네. 지금 우리가 있는 데가 여기 이 성문 쪽으로 이렇게 가면 이쪽이 이제 들어가는 성벽이 이렇게 테두리가 있고, 여기가 안눈치안타 성당이에요. 네, 산타 마리아 안눈치안타 성당입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쭉 따라가다 이제 외벽 쪽에, 네, 카셀라 아라곤의 이제 아라곤 왕국의 성이 이렇게 있고요. 가보도록 할까요? 뭐 간단하게 먹을 거니까 여기서 그냥 핑거푸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엄마 캠핑카 자체도 힘들어? 베샤멜 라보모도르 먹사라야. 어? 베샤멜 그 라자네 들어가는 거 있잖아. 오케이. 알로 라란치니? 게스토? 시. 맛있어요. 맛있어? 다행이다. 아이들은 소세지 빵 이렇게 한번 먹어보라고 두 개를 주문을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아란친인데 수플리는 아니고 그래서 이 안에 리조 쌀이 들어가 있고요. 토마토는 안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이제 리조하고 프로슈토 이런 것들 들어가 있고, 네. 엄마는 맥주, 이탈리아 맥주 모레띠. 네. 저는 노알콜. 노알콜 콜라 시켰습니다. 오빠 것도 진짜 커. 나 이거 진짜 오빠 나 초대기가 진짜 커? 먹어 이제 이도 먹어봐. 맛있어. 약간도 맛있어. 우유를 다 구웠어. 맛있어. 아란치니 안에 치즈가 들어있어요. 네. 아란치니 맛은? 아란치니 조금 뭐 느끼하긴 한데. 나는 남은 거 하나 저녁에 라면에 말아 먹고 싶다. 아, 아란치니? 응. 내가 다 먹으면 어쩌려고.
그래서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런 데서 밥 먹는 밥은 풍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무엇을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가자 이도. 이거 너무 귀엽다. 오트란토 대성당. 여기 지역을 이탈리아 남부 지역을 살렌토라고 부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살렌토라고 써있네요. 도마뱀들도 너무 이쁘고. 칵테일에 치즈 먹어볼래? 그래 볼까? 매체 카페. 만돌라 우유 들어가는 거래. 그래? 카페 레세제. 레체라는 도시의 카페. 이플리아 지역이 올리브가 또 되게 유명한데, 이건 올리브 통이에요. 기름통. 너무 이뻐요. 내가 딱 좋아하는 스타일. 참 여러 가지 올리브, 엑스트라 올리브 기름이 있네요. 차갑게 마시는 만두를라가 아몬드예요. 아몬드 크림 같은 거를 넣어서 달콤하게 먹는 아몬드 우유. 약간 좀 끈적끈적해 보여서. 그래? 맛있겠다. 근데 뜨거운 걸 부어주네. 기아초 안에서 그냥 뜨거운 걸 부어주는 것 같다. 플라스틱 통이나 뜨거운 거를. 그래서 플라스틱 통이 좀 찌그러졌어. 나도 뭐 차가운 마시는. 오케이. 지리. 프레조. 오케이, 그라치에. 나도 한번 마셔보고. 이쪽이 만두라가 유명한 거 아니야? 응. 이 플리아 지역이 유명하지. 어떤 맛인지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맛인데. 괜히 시켰다라는 표정인가요? 아니요. 그 만돌라 특유의 그 맛이 있어. 아, 네. 그렇지. 오케이. 작고 귀여워서. 이거는 로즈마리 허브가 들어간 올리브 기름. 5유로 정도. 용량은 되게 작고. 마늘 올리브 기름? 이런 거 하면 그냥 알리오 올리오를 필요 없이 그냥 요것만 넣어도 될 것 같은 느낌이네요. 바질도 있고요. 페페론치노 매운. 트러플 올리브 기름이에요. 한국 분들 완전 좋아하시는 건데. 역시 트러플이어서 가격은 좀 더 비싸. 6유로짜리. 갑시다. 해난다. 그쪽으로 가면 더 좋아하시겠다. 뭐가? 다른 분적 바다도 갈 거니까. 문 닫았다. 독특한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것 같아요. 문을 닫아서 안타깝다. 모자이크 파비멘탈레. 이게 아마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인 것 같아요. 여기 두오모 성당 안에 바닥에 지금 보면 이렇게 돼 있는 여기가 지금
성당을 바치는 이제 기둥들이라고 한다면 바닥에 쭉 하고 근데 정말 멋있을 것 같아. 와, 유리선 인장이야? 응. 베트로 아르테 만지는 건 안 돼. 또 귀여워. 만지는 건 안 돼. 빨리 가자. 한 개씩 고를 수 있어. 이거를 선인장을 마치 발바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놨네. 소리가 참 영롱해요. 바람 불어서 쨍그랑 쨍그랑 풍경 같아요. 베네치아인은 공예품하고는 또 다른 느낌인 것 같아요. 비슷한가? 골목길 너무 이쁘네요. 이런 것들 니키아라고 하죠. 성당 안에 원래 있는데 니키아다 스트라다라 그래서 길에 있는 꽃도 헌정하기도 하고 그런데 양옆에 조개들로 성모님을 안에다 모셨어요. 네. 뭐 하는 데일까요? 숙소? 여기 햄버거 가게네. 왠지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저녁에만 문을 여나? 나도. 프리스토리아, 포카체리아, 함부르겔. 주세요. 네. 주세요. 여기도 있어요, 뭐. 포카체 있네. 귀여워. 귀여워. 쿨라 포치. 이도 넘어져. 조심히 다녀요. 그때 안에는 안 들어왔었지. 저기 성까지 갔던 건 기억나는데. 이도 이하 넘어져. 그럼 어떻게? 미워. 루키 퍼치. 카테드랄레 카스텔라 아라고네즈 바실리카 산피에트로. 이쪽으로 올라가면 성 베드로 성당 있나 봐요. 센트로 스티코 스토리코 안에서는 마스크를 꼭 해야 된다고 써 있네요. 예. 원래 길에서는 마스크가 의무가 아닌데 여기 오트란토 마을엔 이 구시가지 이 센트로 스토리코는 관광객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여기서는 꼭 마스크를 인하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써 있어요.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보르고 안티코, 네, 오래된 마을이란 뜻이죠. 오트란토를 떠날 건데 여기 근교에 또 되게 아름다운 해변이 있다 그래서 그 해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